한국 수력원자력은 고리 2호기에 이어 3, 4호기의 수명 연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. 다음 달 안에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람해야 하는데요. 그런데 의견 수렴이 날림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 어떤 상황인지 정민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 수명 연장이 진행 중인 고리 원전 2호기의 RER, 즉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. 지진과 중대사고 등 원전의 방사선 환경 변화를 살펴 그 영향을 평가하는 문서입니다.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내는 문서 가운데 유일하게 공개하는 보고서로 주민 의견도 반드시 넣게 되어 있습니다. 한국수력원자력은 다음 달 고리 3, 4호기의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설계 수명이 각각 내년과 2025년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. 이달 13일부터 60일간 공람한 뒤 6월에 공청회를 열려고 했지만 부산시가 한 달 연기를 요청했습니다. 엑스포 현지 실사단의 방문 기간과 겹친다는 이유에서입니다.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지난해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추진 때도 60일이었던 주민 공람 기간을 40일로 3분의 1이나 줄인 겁니다. 기간을 다시 늘려달라는 기장군의 요구도 한수원은 거부했습니다. 향후 이 공람의 어떤 추이를 세밀히 모니터링해서 추가 공람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추가 공람을 한수원에 발전 사업자 측에 강력히 요구할 예정입니다.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부산시 요구로 한 달 늦춰진 만큼 수명 연장 계획에 맞추려고 일정을 줄였다고 밝혔습니다. 주민분께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그 의견을 공청회 때 뭐 서면으로 지난번처럼 제출하셔도 되고요. 꼭 그걸 60일 안 했다 해서 주민분들이 의견을 못 낸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. 엑스포 현지 실사를 이유로 공람을 미뤄달라는 부산시. 그래서 공람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한수원 탓에 관련 지식도 없는 주민들이 40일 안에 읽어야 할 평가서는 각각 500쪽에 달합니다.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.